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 camp. 자, 드디어 위크 7 7주차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제가 겁나 재밌게 즐겼었던 탱크맨. 야, 노래가 무려 3곡이나 있어요. 그리고 막 컷신도 생기고 대박이더라고. 먼저 첫 번째 노래, 7주차 어떤 스토리일지 바로 가봅시다. Let's funk in. Well. What do we got here? 뭐야? 탱크맨들의 부하와 탱크맨. We should just kill you, but 여자친구 지금 목숨 위협받고 있어요. Let's see what you got. 오케이,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갑니다. 이거 모드로 제가 미리 한번 플레이 해봤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더 어렵다 이게. 그리고 업데이트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추면은 아. 아, 그럴 수 있어. 보여드리려다가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이거 내가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안 맞추고 있는지 좀 약간 보기 불편했는데 정확하게 맞추면 저렇게 화살표가 반짝하고 빛납니다. 이제 그런 게 추가가 됐어요. 이게 되게 좋다. 와, 저 탱크맨이 말이죠, 그 뉴그라운드 이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사장 캐릭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간 사장과의 배틀 느낌입니다. 아니 이거 좀 위크 세븐은 어렵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모드는 좀 쉽게 깼는데 지금 정품 난이도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노래 너무 좋구요. 일단은 첫 번째 노래 깨버렸어요. 오, 로딩 씬도 생겼네 또. Pretty tight bars for a little dude who's simping over an ugly, boring little teenager that wears her mom's clothes. 안 돼. 여자친구 지금 울고 있어. 이번 노래는 뭐죠? 건이었나 그럴걸요? 오, 탱크맨으로 들어보는 새로운 노래. 첫 곡은 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세계관 최강자 보세요. 여친 해맑은 표정. 지금 총으로 저격당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손 들고 흔들어 제끼는 모습. 어 잠깐만. 야 나 죽겠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아니 박자로 못 맞추겠네. 그리고 이게 판정이 확실히 정식 버전 판정이 좀 까다로워. 정확하게 눌러야지 대충 누르면은 인식 안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가봅시다. 초반에 게이지 좀 벌어두고 오 어려워.
근데 지금 이 탱크맨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한 마을에 갔다가 탱크맨이 부하들과 함께 같이 와가지고 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어우야 이거 어렵다 이 노래. 집중해서 가봅시다. 와, 제가 봤을 때 탱크맨 역대급 래퍼 중 하나입니다. 실력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부하들 단체로 끌고 올 만한 실력이긴 하네. 60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적당히 좀 하세요. 탱크맨 탱크맨 2 랩의 진심인 편. 자 이제 막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God effing damn it. Well played, you little shit. 어쩔 수 없군. This is war, and in war, 우리들은 이제 진짜 죽었다. Man, get ready to fire. 자, 발사 준비. For you this year. 하하, 너희들은 이제 잘. 아, 오 뭐야? 피코가 왜 나와 여기서? Look who it is. You're sexually ambiguous. 와! Friend, don't you have a? 야, 그리고 여친과 남친의 콜라보 어때? 야 처음 본다. 합동 공격이다 진짜. 오! 자 피코가 탱크맨 부하들 잡는 사이에 저는 여친과 함께 콜라보 어택으로 탱크맨 잡아내는 그림으로 갑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진짜 여친 콜라보 때 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야 나이도 좀 있다 이건데. 야 뒤에 피코 보드요. 저 화려한 총솜씨 탱크맨 부하들 그냥 싹 다 떨려 나갑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전쟁이네 이건. 야 근데 7주차는 좀 작정하고 만들었는데요?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경쓴 티가 많이 나요. 왜냐면 지금 푸나펑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와 근데 여친 저거 안겨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니 저 그 만화로만 여자친구랑 그 콜라보 합동어택 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게임으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내가 근데 난이도 뭐야? 어쨌든 근데 잘 가고 있으니까. 엔딩씬 같은 거 따로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노래 으가 제일 좋아. 좀 역대급 노래야 이거. 오 뭐야. 자 그리고 드디어 아 푸나펑이 킥스타터라고 있죠. 그 자금을 좀 모금 받아서 만드는 그런 그 프로젝트인데 이제 푸나펑이 진짜 정식 게임이 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친과 남친의 콜라보 요 곡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남친 죽으면은 엑스레이 모드 들어가면서 해골 모양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친도 엑스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 최강자인 네 여친의 정체 엑스레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애길래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여친아. 얍! 와! 헐! 여친의 정체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오! 야, 근데 겁나 이쁘다. 이거 나중에 여친, 악마 모드 캐릭터도 나오면은 지리게 이쁠 것 같은데? 야, 이번에 진짜 대박 업데이트긴 하다. 그동안 뭐 스카이에한테 못을 찔려도 총을 겨눠도 그냥 평온함을 유지했던 여친, 그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푸나펑 7주차 위크 7 탱크맨 역대급 퀄리티와 노래들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8주차 9주차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분들 휴바.